안녕하세요. 한 1시간 좀 넘게 그 과수 또 소나무 이제 그 유황 성분이 섞인 그 이제 농약을 좀 뿌리고요. 그다음에 이제 뭐 작지만 텃밭을 이제 농사 준비를 위해서 조금 이제 그 사전 그뭐 절차라고 그럴까요? 이제 봄이 왔으니까 이제 밭을 만들어서 이제 그 곡식 또뭐 채소를 심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.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밑거름이라 그러는데요. 이제 그 채소를 심기 전에 여기 일반적으로 이제 그 가축분 퇴비가 있습니다. 가축분 퇴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비료인데요. 이제 복합비료, 그 다음에 이제 토양살충제라고 있어요. 이제 회사마다 그 상표명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기본적으로 토양살충제라 하면 지금 우리 그땅 속에는 분뱅이라든가 또 그 각종 그 저기 그 해충들이 지금 그 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. 추워서 나오진 않았지만, 그래서 이 토양살충제라는 거 하고, 그 다음에 사실 그 고추, 상추 이런 우리가 그 가장 쉽게 접하는 그런 그 채소에는 그 진딧물이 그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뭐 친환경 농사도 좋지만 사실 그 농약이나 이런 거를 좀그 뿌리지를 않으면 왜 먹을 게 없어요. 그래서 사실 그 이제 그 진딧물 약이 있는데, 이 진딧물 약은 채소가 성장한 후에 분무기 이렇게 뿌려도 되지만은 또 땅속에 뿌리는 진딧물 약도 있어요. 뭐 이것도 회사마다 여러 가지 그 이름이 좀 다양하겠지만, 기본적으로 진딧물 약인데 땅속에다가 뿌리는 거또 토양 살충제인데 채소가 나온 다음에 뿌리는 살충제 말고 땅속에 뿌리는 그 토양 살충제, 그 다음에 가축분 퇴비, 그 다음에 복합 비료를 밭을 갈기 전에 한번 이렇게 뿌려 놓는 겁니다. 그리고 나서 뭐 농사가 크신 분은 트랙터나 관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로터리를 치고요.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본적인 것을 뿌리고 삽으로 흙을 갈아 엎는다 그러죠.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제가 뭐 넓지는 않지만 밭을 만들기 위해서 밑거름과 토양살충제, 그다음에 진딧물약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화학 성분이 아니라 그 곰분 또 계분과 텃밭을 활용을 해서 발효를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게 큰 해는 없지만, 단점은 발효 과정에서 가스가 그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퇴비하고 화학 비료를 뿌려서 그 밭을 이렇게 갈아 엎으면은 일주일 정도 있다가 모종을 심으시든가 씨를 뿌리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. 왜냐하면 화학비료하고 이 퇴비는 땅속에서 가스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린 모종이나 씨앗은 그 가스에 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꼭 참고하셔서 이렇게 밭 정리를 한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모종을 하시든 씨를 뿌리는 것을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적정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 복합비료는 사실 그 많이 뿌리는 것보다, 초기에 많이 뿌리는 것보다 일정량 뿌린 다음에 그 생육 단계에 거쳐서 조금씩
수압을 고려를 시켰기 때문에 냄새가 좀 납니다. 토양 살충제인데 3kg에 100평 정도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. 이것도 한 3kg 정도인데 요만큼 양으로 100평을 이제 뿌리니까 한쪽으로는 이제 100평이 안 되니까 알맞게 좀 뿌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뿌려주면 땅 속에 있는 공댕이들이나 이런 그 해충들이 땅속에서 죽는 거죠. 다음에는 여기다가 이제 상추하고 고추를 심을 건데 그 진딧물이 이제 심하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안 뿌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살짝 뿌려두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이제 조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이제 파악 비료인데요. 파악 비료. 이것도 이제 밑거름인데, 아까 뿌린 그 퇴비는, 이 퇴비는 반짝거리는, 반짝 그 채소한테 그 영양분을 제공을 하고 없어지지만, 이 이제 그 파악 비료는 이제 그 화학 비료 중에 복합 비료라 그러는데요. 여기는 이제 질소 성분, 인산 성분, 가리 성분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많다 그러는데 그 세 가지 성분은 일단 채소가 뿌리가 좀 튼튼하게 이제 해주는 이제 그런 기능, 그다음에 그 줄기가 튼튼하게 자라나는 기능, 그다음에 이제 열매가 잘 맺히게 하는 그런 성분이